living life every day, late at night, not okay. All I want and I pray, all I need are some better days. 혹시 홍마사님을 아시나요? 아, 저 이 질문 역시 할 줄 알아. No 오늘 좀 되게 자유롭게 좀 인터뷰를 진행을 할 거예요. 막 저도 편하게 하겠습니다. 아, 편하게 해주세요. 형들이랑 얘기하는 생각하고 그냥 정확하게 축구 인터뷰가 아니라 인터뷰다. 아, 오케이 오케이. 자기 관리 하려고 어떤 노력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식단이라든지 뭐 수면이든지 운동이든지 뭐. 수면은 어찌됐건 11시 이전에 항상 자려고 노력하고요. 중학교 때부터인가 했던 습관이 있는데 운동 1시간 전에 무조건 나가서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거나 보강 운동을 꼭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와서도 그렇고. 축구 말고 혹시 뭐 빠져 계시는 게 있으세요? 아, 네, 이런 말 골프. 오, 일단 또 다른 거. 맛집 형들이 자꾸 데려다 주고. 그 외에는 딱히 뭐 일상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골프는 뭐 감독님의 영향인가요, 혹시? 아, 영향이 있죠. 진짜로? 아, 그러니까 사실은 골프를 준호랑 다니거든요. 여기 스크린 골프장이 있거든요, 숙소에. 심심하니까 할 게 너무 없어서 스크린 골프를 치는데 이제 배워보고 싶은 마음에 레슨 다니고 있어요, 준호랑 같이. 또 적당히 조절이 중요하죠. 그러니까요. 골프하면 또 가레스벨이 이런 거 생각하면.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 또 안 되니까. 또 위험하잖아요, 네. 그 골프 그게 네. 좀. 그럼 쉴 때는 주로 뭐 하세요? 골프나 이런 거 말고는? 전화통화 많이 하고요. 이거는 해외 나가고서부터 생긴 그런 해외 나가거나 생긴 습관? 네, 습관 그런 것 같아요. 하면은 막 한 시간씩 할 때도 있고 막 통화를. 저도 좀 성격이 친한 애들만 친해가지고 친한 애들한테만 그냥 계속. 아무래도 윤상 선수가 어린 선수잖아요. 혹시 홍마사님을 아시나요? 아, 저 이 질문 역시 할 줄 알아. 저한테 툭툭 치시더니 그쪽도 홍박사님을 아세요? 이렇게 하시는데 형들도 다 홍박사라고 이제 부르더라고요. 다 오히려 이제 팬분들도 이제 홍박사 거리시더라고요. 저한테 관심 가져주시는 거니까. 혹시 그 홍박사 춤 연습도 혹시 해본 적 있어요? 혹시? 그러니까 형들이 웨이트장 가면 저희 TV 있어요. 네. 노래도 계속 홍박사니까 틀으시니 해봐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또 그냥 또 신용만 이렇게 했었죠. 뭐 이런 거 그죠? 그 어떤 형들입니까? 누가 그렇게 자꾸 등을 치고 아, 춤춰보라고? 많죠. 누굽니까 대표? 승대 형도 그렇고 창래 형, 찬용이 형, 아, 너무 많습니다. 세 분. 네. 포항으로 돌아왔을 때 좀 적응하는데 힘들진 않았어요? 너무 좋았죠. 외국에서 혼자 생활하다가 다 아는 형들과 아는 친구들 언어가 통하고 음식이 맛있고 너무 좋았죠 저는. 네. 뭐 저도 한 번밖에 안 가보긴 했는데 독일 음식 간이 아예 없거나 맞아요. 간이 엄청 짜거나 둘 중에 하나도 없더라고요. 뭐 요런 것도 혹시 있을까? 인생에서 가장 큰 두려움이 있다면 뭐 생각해 본 게 있어요 혹시? 재난. 아, 재난. 아, 재난. 아, 제일 재난으로 들었어요. 아니. 재난 영화도 막 네, 막 그런 거 것도. 좋아요. 네. SF 영화 이런 거 좋아하고 우주 좋아하고. 상상력이 되게 풍부하구나. 네, 그런 거 좀 좋아요. 딱 일주일만 어느 특정 선수가 되어보고 싶다라는 선수가 있어요? 전 첼시 시절 아자르. 레알 시절은 안 되는 거예요? 아, 그쵸, 안 되죠. 너무 잘하니까 아자르 영상을 되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아자르. 글리 씨는 그러면 플레이를 원래 되게 많이 봤었어요? 아니, 솔직히 뭐 그런 건 아닌데요. 그 사람이 그 외관적으로도 멋있고 사실 헤어밴드 때문이죠 뭐. 그럼 볼프스부르크로 갔을 때 코로나가 한창 심했던 시기잖아요. 그 6개월은 좀 어땠어요? 사실 제가 부상을 안고 갔어요. 한 달 정도는 개인 운동을 했어요. 어차피 경기도 없겠다. 잘 재활해야 된다 해가지고 하셔가지고 정말 치료받으면서 꾸준히 이렇게 해서 한 달 운동하고 연습 경기 두 경기 뛰었어요. 그 6개월 동안. 그래도 나름 두 경기 잘해서 완전히 성사되지 않았을까. 구체적인 오퍼를 들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팀이든 혹은 뭐 볼프스부르크든 들었을 때 그때 뭐 내 기분이나 감정이나 상황이 혹시 기억나요? 아, 생각나죠. 가족들과 제주도에서 저녁 외식을 하고 있는데 에이전트 형께서 전화가 오신 거예요. 처음 관심을 보였을 때 저한테 얘기해 주신 게 아니라 좀 어느 정도 얘기가 됐을 때 이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계약서에 사인을 하기 전까지는 정말 그냥 내려놨었던 것 같아요. 기대도 안 하고 있었고. 혹시 뭐 볼프스부르크 말고도 또 오퍼 왔던 그룹 있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잘 모르겠는데 아우크스버그, 프라이버그. 아, 독일어를 하면은 발음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아우크스부르크 이런 거예요. 그렇죠. 아우크스부르크. 그 이후에는 이제 오스트리아로도 또 갔잖아요. 한 시즌. 그때는 이제 뭐 성인 무대기도 했고 조금 어떤 기억, 어떤 경험으로 나와야 했어요 그런 거는?
유년 시절부터 온실 속 화초에서 자라가지고 정말 그 밑바닥 그 기분을 못 느껴봤어요. 정말 인생의 힘든 시기였음과 더불어 가장 많이 배우지 않았나. 일단 유럽 축구라는 게 너무 달랐고 한국에서 하는 거랑 그리고 또 프로 무대는 또 달랐고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가를 또 배웠던 것 같아요, 유럽에서. 네. 물리적으로 이제 유럽에서 보낸 시간이 한 2년 반 정도 되잖아요. 2년 반 동안 뭐가 제일 좋았어요, 유럽에서? 저는 훈련장의 분위기, 그 훈련에 대한 태도, 축구를 대하는 자세 이런 게 정말 남다르던 것 같아요. 한국과는 너무 달라서 축구가 전쟁같이 느껴졌고 진짜 철저한 이기주의 그런 걸 정말 보면서 느꼈어요. 아, 이게 경쟁이구나. 이게 진짜 프로구나. 네, 이게 진짜 프로구나. 그런 걸 진짜 느꼈어요. 네. 포항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돌아오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을 텐데 그 결정하는 과정이랑 이유 같은 거는 좀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우선은 유럽에서 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컸었고요. 왜냐면 제가 유럽에서 아직 보여준 게 없으니까 이대로 돌아가기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방안을 뭐 얘기를 많이 해봤어요. 뭐 임대로 돌아올 것인가, 아니면 뭐 완전히 돌아와서 뭐 바이백 옵션을 넣을 것인가, 뭐 어떤 여러 가지 옵션을 생각해봤지만 원했던 거는 편하게 축구를 좀 하고 싶다. 좀 외국에서 어쨌든 힘든 시절을 계속 겪고 있고 캐리어 가서도 제가 편하게 잘해서 다시 나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라고 말을 했어가지고 그 계기가 가장 크지 않았나. 제가 편하게 축구할 수 있는 포항을 생각했던 것도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꿈꾸던 되게 스틸리아드 데뷔전이었고 진짜 어떤 기분이었어요? 그때 설명할 수 있어요? 데뷔전 데뷔골인데 너무 힘들었어요. 한 달 동안 경기를 못 뛰고 계속 연습 경기만 뛰기시고 그래가지고 근데 감독님은 한번 부르시더라고요. 저를 빨리 데뷔했다가 못 보여주면 여기서 그냥 너 그저 그런 선수로 남는 거다. 너가 잘 준비됐을 때 자기한테 찾아와라. 그럼 그때 기회 주겠다. 그때 보여줘라. 너에 대한 기대도 지금 크고 너가 그걸 바로 증명해야 된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몸 다 잘 가듬고 해서 감독님께 제가 찾아갔죠. 감독님 준비됐습니다. 이제 넣어주십시오. 그날 제가 골을 넣었죠. 그 좋은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건 감독님 덕분이 아닌가. 감독님의 말씀 덕분에 잘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보니까 U17 대표팀 시절에 그리는 그림이던데 이 선수 이거 잠깐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네. 가슴에 여기 딱 네. 네. 어때요? 지금 저 키워드들 지금 보니까 어렸네. 본인이 지금 봐도 와 저 단어를 왜 썼지 하는 단어가 있어요? 뭐 수분 섭취 이런 거. 근데 목이 말랐어 한창? 그러니까요. 그때 목이 말랐었나 봐요. 이게 그때 항상 수분 섭취 잘해라 많이 계속 거예요. 감독님들이? 네, 맞아요. 네. 네. 지금도 그대로다 하는 키워드는 뭐예요? 우승 하나 있네요. 우승. 아 근데 너무 궁금하네. 이 사진을 제가 진짜 너무 오랜만에 간직하셔도 돼요. 간직하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이거. 네. 아. 파리에 대한 열망을 좀 표현을 해준다면? 제 머릿속과 제 계획엔 파리가 빠질 수가 없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올림픽 대표팀뿐만 아니라 예전에 U17 때도 같이 뛰었던 엄지성 선수가 자기가 어린 시절에 봤던 그런 고등학교 시절의 선수 중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건 홍윤선 선수라고 이제 뽑아줬거든요. 과거형이네요. 근데 최근에 돌아와서 아직 많이 못 봤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린 시절에 그렇게 대단했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밑바닥에 내려가 본 적이 없었고 항상 자신감이 차 있었고 항상 경기 나가면 질 것 같지 않았고 항상 이 수비는 제가 이길 수 있을 것만 같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그리고 김기동 감독님이 이제 육성을 잘한다고 이제 좀 많이 소문이 나 계세요. 윤상 선수가 느끼기에 김기동 감독님은 어떤 면이 좀 특별하신 것 같아요, 감독으로서? 훈련도 얼마 안 했을 시점부터 제가 바로 느낀 건데 내가 포항에서 감독님 밑에서 축구를 계속 배운다면 정말 크게 클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바로 느꼈어요. 유럽에서도 감독님들 여러 번 봤잖아요. 와 진짜 우리 김기동 감독님은 유럽에 가서도 유럽 감독님이랑 비교해도 이런 건 절대 밀리시지 않으실 거다 뭐 이런 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선수들과의 교감인 것 같아요. 가까우면서도 그런 거를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아 오늘 너무 인터뷰 재밌게. 저희는 네. 잘한 줄 모르겠어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일단 또 진지한 건 아니었나? 아니요. 또 영상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 감독님도 이제 하시죠. 네. 네 이거 끝나 바로 합니다. 또. 이정열 감독이 김기동 감독님을 되게 좋아하나 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감독님을 좋아하는 걸까요? 이정열 감독은?
잘생겨서? Heathens got will, got fight, got pride, got reason. If they wanna go eat, then you know I'm gonna feed them. If you're coming for me, hope you're ready for a demon. I got eyes in the back of my head, I'm seeing. Take